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50대 지적장애인이 술에 취해서 시각장애인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. 시각장애 여성은 제대로 저항도 못했다고 합니다. 최지원 기자입니다.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. 18일 지적장애인 56살 박모 씨가 58살 동거녀 조모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. 박 씨는 소주 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며 조 씨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. 시각장애인 조 씨는 무차별 폭행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숨졌습니다. 이들 내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박 씨가 안 못 보는 조 씨의 손발이 돼 집안일도 도우며 단란하게 지내왔습니다. 하지만 최근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하며 박 씨는 집착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남자 어디하고는 여기를 안 나와서 집에서 뭐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바람쐬러 갈 때만 봤었지.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던 박 씨가 한동안 끊었던 술에 다시 손을 대면서 폭력도 시작됐습니다. 술만 안 먹으면 양반이야.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